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자, 이제 5부 시작합니다. 어느덧 5시간 특집 방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현장으로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5시간을 네. 함께하면서 나가 있는 분들의 그 현장감도 직접 느껴보고 그렇죠. 우리 교수님과 역사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정말 특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 저 역시 참 알고 있었던 곳인데 아, 요런 게 또 있었어? 또 새로운 그러게. 걸 느끼게 되어서 그렇죠. 오늘 또 교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도 뭐 답사차 사실 제주에 많이 오셨겠지만 이렇게 5시간을 방송하시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장 예. 정말 생방송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그 답사 또 여행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사실 제주는 사실 오기가 되게 편해요. 예. 김포항에 가면 5분마다 비행기 한 대씩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한 시간 만에 오니까 예.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그 찾아오기에는 좀 아.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뭐 여행 겸 뭐 또 이렇게 답사 겸 많이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저도 이런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주의 예. 곳곳 또 이렇게 우리 저 해설사 선생님들 또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또 소개하니까 예.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유튜브 댓글 중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길 바란다라는 사연 남겨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교수님을 또 여기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강한 희망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거 같아요. 1년간 체력 비축하겠습니다. 예. 내년이 아니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5시간. 아니 5시간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주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예, 예. 해주는 것도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당 떨어지실 시간이라 과자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많이 나왔어요. 예, 이거 드시면서 지금 방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 여행이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오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각 부마다 테마를 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전쟁의 역사 속 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정말 극악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제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겨냈을까? 자, 5부에서도 현장 연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제주 MBC로 접속해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서 저희 예. 방송 프로그램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숙제하도록 하죠. 네.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네,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와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부에서도 퀴즈가 나갈 예정인데요. 정답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소개된 장소에 계셨던 분들의 인증샷, 과거에 찍었던 사진도 좋고 예. 오늘 사진도 괜찮습니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네,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물이란 단어도 생각이 안 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문자는 샵 44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채택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저희가 테마를 잡고서 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부에서는 전쟁의 역사 속 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중에 쭉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이 지역 특성상 외국의 침입이 빈번했던 곳이 바로 우리 제주였습니다. 그렇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에 1955년 을묘년에 1555년 아 제가 1955 지금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예, 네, 그 네. 연도도 생각이 잘 안 나는 시간이 됐어. 어쨌거나 1555년 을묘년에 네. 조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판 적이 있었는데 그 무대가 바로 제주와 전남이었습니다. 당시 을묘 외변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을묘 외변 1555년 예. 전쟁이라면 전쟁이죠. 일본군 특히 왜구가 예. 별난을 일으켰다. 네. 그리고 이제 1555년이 을묘년이니까 예예.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좀 역사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좀 제가 약간 요령 하나 말씀드리면 네.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예. 을자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끝이 5예요. 예, 1905년 을사늑약 예. 1895년 을미사변 아. 그러니까 일단 잘 생각 안 날 때 무조건 끝은 오구나.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요 또 요 외우기 좋게 1555. 예. 그래서 1555년에 예. 을묘변이 일어나는 배경은 사실 고려 말에 외국 침입이 아주 잦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태종 때 태종이 중심이다가 세종 때 이루어진 대마도 정벌로 좀 조용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중종 때 삼포회란 일어나요. 아. 저들의 요구는 우리를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예. 이런 부분이고 조선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저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자 지원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예, 예. 계속 제한을 해나가기도 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해마다 보내는 배 세견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저들을 좀 이렇게 그 요즘으로 치면 햇볕 정책 예. 그 일정한 그 쌀 같은 거를 이제 하사하는데 아. 세사미두 예. 요거를 물량을 또 이게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되니까 또 조선은 또 이 형편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요 중종 때 삼포열안이 한번 일어나고 예. 이런 걸 줄여나가니까 또 명종 때 또 한번 줄여나가요. 이 세견선을 50척에서 아. 반으로 25척만 아. 예. 이제 우리 이제 보내게 해라. 네. 그러면서 세사미두도 줄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소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그것이 을묘해변의 배경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량 같은 게 제한이 되니까 예, 직접 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탈해가겠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영암 지역을 중심으로 예. 이 외적이 이곳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 곡창지대 쪽으로 그렇죠. 들어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려면 저 대마도 조금 멀잖아요. 동선이 예. 머니까 제주를 딱 그 기지로 삼아서 아~ 전라도 지역을 약탈을 하려고 하는 예. 바로 그런 작전을 쓰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제주 지역에 이 쳐들어오려는 왜구하고 이 3일에 걸쳐 치열한 예. 전투가 벌어져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출몰한 왜구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아~ 그 제주의 우리 병력들이 예. 결국은 왜구를 격퇴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의 전쟁사 중에서 대첩이란 이름 붙은 게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억나는 게 옛날에 뭐 을지문도 살수대첩, 예, 뭐 예, 예.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의 뭐 명량대첩 뭐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을묘해변도 여기 대첩이란 말을 붙였다면서요? 제주도에서만 씁니다. 제주도에서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는 아~ 이게 되지 않고 예, 예. 제주도 지역에서만 제주대첩. 아,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것도 네네. 이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그 전쟁에서의 어떤 예, 예. 전과 같은 거를 그렇죠, 잘 그렇죠. 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 교과서 같은데 제주 대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예. 제주에서만 대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록에는 명종이 이걸 대첩이라고 이름 붙여줬다는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예. 근데 그게 막 널리 알려진 건 그렇죠, 아니고. 아니죠. 아.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다는 거는 예, 분명한데 예. 예.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뭐 학계에서 우리 을묘해변을 아. 을묘해변이라고 나오지 예예. 제주대첩이라고는 예예. 기록에 안 나와요 잘.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 이런 방송을 계기로 예. 이걸 확산시켜 나가는 그래야 되겠네요. 그 노력.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첩이라는 거는 적은 병력으로 크게 무찌르는 그러니까 명량대첩 같은 경우도 13척의 배로 130여 척. 그렇죠. 이 10배의 그 정말 적군을 무찌 바로 요 을묘해변 때도 이 제주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예. 그 70여 명의 병력으로 거의 10배 이상 되는 그 왜구를 물리쳤다라는 거죠. 70명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때 보면 이 70 정확히는 3명이라고 하는데 또 70명 중에서도 예. 4명이 말을 타고 적진을 돌격을 하는 치마 돌격대. 야. 거의 뭐 단기 필만해요. 그렇죠. 진짜. 치마 돌격대라는 이런 분들이 제주 목사 김수문이라는 인물의 지휘하에 예, 예. 그 완전히 그냥 적을 크게 격파해요. 그래서 예, 예. 명종실록의 기록에는 영암의 수성과 제주의 파적적을 아, 완전히 격파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을묘해변의 의미는 또 보면 이렇게 한번 왜구한테 크게 당하니까 이제 군사기구를 상술화시켜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비변사예요. 비변사가. 예. 그래서 이렇게 비변사가 생겨나서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와서는 오, 예, 예. 최고의 국무회의 기구인 의정부를 대신해서 그 최고의 회의기구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을묘해변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네. 교과서에서 볼 때는 비변사가 저기 임진왜란 이후에 생겨난 아니죠. 기구라고 했는데. 근데 이때부터 상설화돼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 최고의 회의기구. 예. 예. 그렇게 이제 유지되다가 요 비변사를 없앤 거는 흥선대원군 때. 대원군 때. 예. 아, 이렇게 또 알아가는 또 역사 지식들이 있네요. 나는 진짜 제주도에 그 70 아까 4명이 예. 10배가 많은 외적을 예. 무찌렀다. 이 얘기도 사실은 참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아니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대첩이에요. 대첩이네요, 진짜. 70명이서.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여론을 확산해 나가서 예. 딱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을묘해변 제주대첩 이게 완전히 네.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 또 주변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우린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학계에서는 신병주 교수님이 교수님이 대처를 하자고 얘기를 할 거야. 그렇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탐라 순력도도 아까 국보로 해주신다고. 그때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보가 안 됐어. 예. 아직까지는 보물 단계예요. 예. 예. 제가 좀 더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국보냐 보물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그쵸.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유네스코 뭐 세계유산 지정하려고 예. 뭐 여러 예. 지역에서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을묘회변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제주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일어났던 여러 그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 그렇죠. 이 을묘회변 제주 대첩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시면은 그럼요.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을묘회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장인정 아나운서가 지금 서쪽으로 갔잖아요.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한데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장인정 인사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여행지예요, 벌써.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제주목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쭉 다섯 번째 여행지에 도착을 네. 했는데, 이곳이 네. 어디냐. 네. 일단 눈이 다 시원해지는 네. 푸른 들판 같은 곳에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 아 하실 만한 바로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지로도 찾는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그 몽고와의 전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조선 시대가 아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시대입니다. 네. 아, 고려 시대.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고려 시대에 몽고의 침입을 받았죠. 1231년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침입을 받으니까 조정에서 바로 강화도로 가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이제 방어를 하게 되죠. 약 30년간 항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게 돼서 몽고한테 항복을 하고 이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고 그 당시 이제 정규군이었던 삼별초를 무장해제 시키고 정상복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삼별초군은 안 된다. 우리 몽고한테 절대 항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진을 짜고 진도로 옮기면서 항쟁이 시작됐고 결국은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바로 이 직전 여행지가 애월진성이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방어 유적이었잖아요. 네, 네. 이것도 훨씬 더 오래전에 역할을 했던 그런 네. 방어 유적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 우리는 항파두리라는 이름이 좀 익숙한데 네. 뭐 항바두리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네, 네. 어떤 게 맞는 이름일까요? 어느 것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를 합니다. 뭐 제주어로, 네. 제주어로 뭐 항아리 둘레처럼 성이 둥그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바두리 둘레의 의미에서 바두리다라고도 하고요. 네.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홍따구라는 그 중국 몽고의 장군이 이름을 이제 여기가 항바두리에 진입을 했다 해서 네.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홍 장군의 홍 성을 따고 이제 바두라는 게 이제 몽고어로는 이제 장군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홍바두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변형이 되어서. 이제 항파두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야기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옆에 보니까 이렇게 네. 약간 언덕 같은 곳이 보여요. 네, 네. 네. 소나무가 엄청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나무도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계단이 있으니까 한번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계단이 엄청 가파르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또 네. 위에 올라가면 뭔가 또 멋진 뷰가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참 예뻐서 네. 이런 날에 이런 푸른 들판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으로 네. 바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주 하면 바람인데 네. 지난 8월 동안에 바람을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너무 더웠죠, 진짜. 네. 너무 시원한 바람이 지금 불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올라와 봤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와, 탁 트이네. 더 시원하고 네. 이 뷰까지 시원하니까 네. 더 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네. 멀리는 바다도 보이는 것 네,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나무가 없다라면 네. 이 지역의 모든 바다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겠죠? 그러게요. 네. 저희가 올라와 있는 이곳은 약간
근데 뭘까 싶기는 해요. 그냥 언덕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곳일까요? 네, 이곳은 이제 항파도 성이라는 그 일부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당시에 김통정 장군이 삼벌초를 끌고 와서 제주도에 이제 진을 칠 때 이곳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약 외성이기라 바깥성이죠. 네. 6km 정도가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삼성 구진의 그 구진의 사이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리고 또 내성을 쌓아요. 네. 거기는 이제 사령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진입로로 딱 들어오면은 거기 매표소가 있고 바로 안내소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그곳에 내성의 그 흔적이 지금도 다 네. 남아 있는 그런 아주 아주 철통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연 요새인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도 정말 그 지리적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올라와 있는 이곳은 그러면 토성인 거. 예, 토성이지만은 네. 사실상 토성 흙만 쌓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게 성 쌓는 기법도 굉장히 특이하고 네. 이제 흙과 이제 돌을 자갈 같은 걸 같이 섞어서 그 독특한 그 건축 양식으로 이제 쌓았다고 해서 이제 그 연구 가치도 굉장히 높은 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김통정 장군이 이곳에 이제 진을 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 지금 아까 바다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네. 저기 뭐 최영 장군 그 당시 여몽용납군이 최영 장군이 이제 필두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저기 비양도에 추자도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비양도가 이제 일종의 이제 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명월진을 통해서 이쪽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그러네요. 진을 치고 정말 의미 있는 토성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시절에 우리 제주 도민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 올린 성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6km 정도 하려면 정말. 이게 또 단기간에 쌓았어야 했죠. 왜냐하면 관군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막 쌓아 재촉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수많은 제주도민이 강제노역이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참 이게 그런 전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더 그 의미가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는 이유가 이 옆에 보이는 나무 보이시죠? 아주 멋진 이 소나무가 정말 나홀로 나무라고 해서 또 많은 관광객분들이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SNS에 올리려고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항파두리 유적 입구에서부터 해서 예쁜 꽃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찾는 곳인데 좀 이곳에 둘러보러 와서 이렇게 남다른 좀 역사적 의미를 같이 되새겨보는 여행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표지판에 안내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좀 잘 나와 있어서 혼자 오시더라도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 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상주를 해요. 그래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오셔가지고 해설사의 해설도 좀 들으시면서 제주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지막 여행지까지 둘러봤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떤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도 이쁘시고 예쁘신 아나운서님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과 이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에게 또 이렇게 많은 여행지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그리고 전영미 해설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또 손은 들고 계시네요. 인사가 너무 화답을 그냥 막 좋아 보면. 장인정 아나운서와 전영미 해설사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이 두 분의 여행지는 애월에 있는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가본 적 있고, 네. 많은 요즘에 또 분들께서 찾기도 하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거기가 그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나홀로 나무도 있어, 맞아요. 오신 분들이 그 사진 핫스팟으로 많이 가신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 항파두리 의미가 그 철옹성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삼별초가 최후까지 이제 제주도로 와서 몽골군과 싸웠던 그 항쟁지라는 게 참 새삼 실감이 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별초 군이 이 몽골에 저항했다라는 이런 어떤 기억 때문에 삼별초를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삼별초의 그 유래를 따져보면 이 삼별초는 최시무신 정권의 친위 부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시무신 정권이 이제 자신들이 신병 경호를 위해서 야별초 주로 이제 밤에 이런 치안 같은 게 좀 잘 유지 안 되니까
야별초, 이 밤에 근무하는 네. 별초는 특별히 뽑은 부대 이런 뜻이고 네. 그래서 이거 맨날 헷갈리는 게 삼별초, 별무반, 별기군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이게 다 네. 특별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삼별초가 야별초가 이제 기구가 확대되면서 자별초, 우별초 예. 나뉘고 요 최신 무신정권 시기에 몽골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몽골군에게 잡혔다가 다시 고려로 들어온 이런 아~ 경력들을 신의군이라고 해요. 예. 그때 이런 사람들은 전투 능력이 상당히 세. 아~ 한번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예. 요 신의군까지 합해서 삼별초요. 근데 이 왜 그럼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키냐? 최씨 무신 정권에 어쨌든 뭐 경호 역할도 하고 이 안정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삼별초 입장에서는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하고 예, 예. 이제 강화도에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어. 옮긴다라는 이런 발표가 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을 호위했던 이 삼별초는 완전히 해체돼야 되는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예.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소위 반란을 일으켜 예, 예. 배중선을 지도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서 버티다가 다시 이제 그 소위 여몽 연합군에게 밀려가지고 진도로 갑니다. 예. 진도에 가면 용장산성이라고 지금 삼별초 그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그 진도의 그곳에서 이제 지휘본부를 설치했다가 예. 다시 이제 그 고려와 몽골의 공격이 세지니까 관군과 옮긴 곳이 바로 지금 제주도. 예. 바로 지금 애월 항파들이 예. 바로 이 유적지가 있는 예. 이곳에 이제 근거지를 옮겨서 이제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이때 삼별초를 이끌었던 지휘관이 김통정 장군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김통정 장군이 고려 정부군하고 몽골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 지금 항파두리 성도 함락되면서 삼별초인왕이 1273년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좀 이렇게 뭔가 당했던 인물, 지도자 예. 이런 데 대한 뭔가 이 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에 김통정 장군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특히 저 한라산 중턱에 가면 붉은 오름. 이게 바로 이 김통정 장군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핏물이 쫙 오름에 이렇게 번졌다. 예. 그렇게 해서 붉은 오름. 오름 이런 말이죠. 선죽교도 사실 그 그렇죠.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그 죽음과 피 때문이었었는데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붉은 오름이 그렇게 이름이 바뀐 그 우리가 그런 기록들이 보면 우리 저 조선시대에도 그 무오사에 연루돼가지고 예. 이 희생당한 김일손이라는 분이 있어요. 살인파. 예. 그래서 이 김일손 선생을 배양한 소원이 자계 소원. 그러니까 이분이 처형당할 때 또 이 시냇물에 예. 붉은 피가 물들었다. 아. 그래서 붉을 자자 써서 우리 자죽빛이죠. 예. 자계 소원. 바로 이런 어떤 그 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에 예. 대한 기억이 뭐 물론 그분들 뭐 때문에 막 피가 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고 예.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 김통정 장군에 대한 예. 안타까움. 그렇게 해서 이제 붉은 오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우리는 몰랐던 얘기들이니까. 아, 붉은 오름이라 그래서 그냥 거기 바닥에 흙이 송이 때문에 약간 붉어 보이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것 때문인 줄 알았죠, 저는.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거기에 또 전설이 더해지면서. 그래서 스토리가 피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삼별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별초가 네. 우리는 이제 자주적인 그런 부분만 강조가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그렇죠.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정들이 있었고 그렇죠. 최씨 무신 정권의 친위 부대 해체에 이제 반발한 네. 예. 있죠. 그 김통정 장군이 사실 이 부분도 좀 미화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는 좀 아픈 기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와서 또 노역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맞아요. 노역에 또 이렇게 내몰기도 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그렇지. 있는데 양 측면이 있죠. 이 삼별초 지휘부가 이렇게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는 반군이 들어오니까 예. 어쨌든 그것도 그 당시에 제주도 분들은 힘들죠. 이쪽 편을 들어야 되는지 저쪽 편을 들어야 되는지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근데 아까 그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 성도 직접 가봤잖아요. 토성이에요. 예, 토성인데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저렇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까 그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지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나 봐요. 그걸 갖다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삼별초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을 그런 예.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미 저 진도에도 보면 용장산성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런 예. 경험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경험이 축적돼서 예. 그 안에 보니까 아까 그 궁궐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해 왕조가 그렇죠. 그냥 넘어왔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상당히 그 당시에 규모가 컸고 그래서 이 어쨌든 그
고려 관군하고 몽골군이 이제 예. 상당히 이제 최후로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제주에는 그런 삼별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예.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마다 가면 또 그런 비슷한 전설들이 그렇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아니 어디서는 그 야사 같은 데서 보니까 김통정 장군이 저 삼별초가 오키나와까지 갔다 막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저 홍경래난의 주동자 홍경래도 예.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쫙 퍼져요. 옛날에도 예. 예. 하기가 뭐 전설에 따르면 히틀러도 달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게 뭐 다 미화돼서 이렇게 전설로 돼서 넘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고 네. 이 항파두리 유적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항몽 유적지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몽고에 대항했던 그렇죠. 세력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무신 정권 세력들이 우리 제주도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왔던 그 전설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 유적 흔적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또 이야기로 남아서 계속해 흘러오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 가서 항몽 유적지 가서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관광객들 거의 많이 가거든. 맞아요, 많이 갑니다. 거기 네. 나홀로 나무 굉장히 유명한 것도 유명하고 하나 있어요. 옆에 공간이 그 뒤에도 예. 이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예, 예. 이 제주도를 유독 이제 그 몽골 원나라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 목장, 예, 말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소위 그때 그 사람들을 이제 말을 기르는 그 오랑캐가 목코라고 불러요. 목코. 예, 목코. 목코라고 부르는데 그 목코를 마지막으로 몰아낸 인물이 바로 예. 우리 최용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최용 장군의 그 사당이 지금 추자도 예, 예. 제주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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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 이게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목호의 난만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그 사연이 있었구나. 아, 이런 걸 좀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교수님을 명예 도민으로 강추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신 네. 분도 계시고요. 고원근님께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유 잘도 고생 많으시다에 배달 음식이라도 보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어미를 보냈습니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내진 않았다는 얘기죠, 저게. 따뜻한 마음을 또 저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 참 감사 네, 네, 드립니다. 예. 네,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오늘 여행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에서는 삼양동 유적지를 시작해서 제주 원도심의 상징인 목관아 오현단을 거쳐서 광해군 유배 표지석 그리고 연북정 이어서 제주 9개 신성 중 애월 신성 별방진도 봤고 예. 마지막에 오늘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5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네네. 그 시간 안에 이 제주의 역사적인 장소들 곳곳을 다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뭐 뽑아서 다녀봤었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제주 역사와 관련해서 참 갈 곳이 많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이곳이 좀 빠져서 아쉽다. 아 여기는 좀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데 있을까요? 우리 김만덕 기념관이 있죠. 김만덕 기념관. 네, 바로 김주터. 이제 김만덕이라는 분은 정말 요즘으로 치면 여성시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위기의식에 전 재산을 이제 풀어가지고 예. 많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그 사실이 정조 때 인물인데요. 예. 정조에게까지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정조가 서울로 불러서 소원이 뭐냐? 고 하니 금강산 그 구경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금강산까지 여행한 이런 스토리가 정조실록과 그 당시에 이때 이 정조를 보좌했던 참모가 최재공이라는 인물인데 예. 그 기록에 딱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김만덕이라는 분은 그 당시 어쨌든 제주도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상업활동, 경제활동의 예.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여성으로서 이런 정말 의인의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거기다가 정조까지 만난 예.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김만덕이라는 인물 많은 분들은 또 이 김만덕 하면 우리 고두심 선생님을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가 이 김만덕 그 기념관 한번 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저 김대건 신부 또 이제 제주도로 예.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사실 여기도 이제 표류해서 온 거다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지금의 저 용수리 해안에 예. 그 표착지라는 또 기념 그 이쪽이죠 표지석이 성당도 있어요 거기. 예. 예. 그래서 김대건 신부와 또 관련된 뭐 장소라든가 그리고 또 그 외국인이지만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를 했고 또 이 하멜은 표류기까지 썼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때는 저 삼방산 아래 하멜 기념관 만들고 예. 뭐 이렇게 배도 근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 뭐 또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예. 여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예. 또 여러 가지 그 정말 하멜이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딜까 이런 것들도 지금 예. 상당히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어쨌든 그 하멜이라는 인물이 제주도에 왔고 또 이때 하멜전에 벨테브레라는 인물이 왔어요. 예. 이 사람이 통역 맡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멜이 표류 왔을 때 제주 목사가 이원진이란 분인데 예, 예. 이원진이란 목사는 그 지금 제주시장이죠. 되게 잘해줘요 하멜한테. 그런 내용들이 하멜 표류기에 다 나오고 예, 예. 그리고 또 이 벨테브레가 이제 통역으로 이제 하멜 일행하고 이야기하는데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벨테브레는 1628년에 왔고 하멜은 1653년에 왔으니까 한 25년 정도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어. 아, 자기 모국어를. 네, 네덜란드 잊어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되다가 예.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재밌는 스토리가 많으니까 예. 이런 그 하멜과 관련된 또 유적지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벨테브레가 그 한국 와서 조선 와서 박연이라고 아마 이름 받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조선 사람이 된 거야 그때. 그렇죠.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얀 벨테브레. 예. 얀 벨테브레니까 비읍으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씨가 박씨. 그리고 얀이니까 연. 그래서 예. 박연 이렇게. 아, 그런 사연이네. 다음에는 서귀포로 가야겠다. 이거 보니까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 지금 아직도 할 말 많으시죠? 예. 방송 좀 연장할까요? 어떻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 청취자하고 그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아, 예. 네. 아, 이 방송을 잘 하시는구나.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교수님 처음 뵙습니다만 예, 예. 그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죄송한데 그 이제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한 4, 5년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4, 5년 후에 제가 제2의 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이따가 그 신역사 투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 예, 예. 교수님이 설명해주는 이 역사 투어 제가 볼 때 5년 후에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정년후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예. 교수님의 제2의 인생을 예.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역사 투어. 야, 오늘 뭐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명예도민이 아니라 도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교수님. 제주도에 와서 사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저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좀 네.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네. 좀 하도록 하죠. 네. 오후에 보내주신 문자들인데 네. 6615번님 굉장합니다. 5시간.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1609님 화북포구는 한 번도 안 가보신 뒤 꼭 한번 가봐야 됐구나. 맞습니다. 아, 맞아. 여기 가서 그 기록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럼요. 6490번님 잘 들읍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1161님 제주도에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알고리즘 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오셔서 또 관광하시면서 보면 재밌어요. 그럼요. 9698번님 오늘 5시간 동안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이런 시간 자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9533님 윤상범 아나운서 목소리 너무 좋아요. 5시간 들어도 안지게 없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136번님 신병주 교수님이 제주 역사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가끔씩 오셔서 역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주 MBC가 해주세요라고 해주셨고요. 그렇죠. 이미 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310님 신 교수님 윤상범 아나운서 김성옥님 오늘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주 역사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역사를 주제로 그리고 우리 제주의 네. 역사만을 주제로 해서 역사의 흔적들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5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주는 우리 역사의 축소판 같아요. 축소판. 시기별로 다 그런 역사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이렇게 5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저희들이 그 퀴즈 다섯 번째 문제 2번 화북포구 맞춰주신 분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다섯 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113-1144-6615-6490-1161 이렇게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선물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그중에서 이제 선택되신 분들께만 좀 뭐 보내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 즐거운 오후 2시 시간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요. 즐거운 오후 2시 시간에도 선물 많이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생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5시간 굉장히 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반응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았다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셔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정말 이 제주의 역사와 함께 일주 여행을 해서 그런가 너무나 색다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도 있었고. 그렇죠. 아니, 교수님. 그 5시간 사실 뭐 속아서 오신 거긴 한데 5시간 다 할 줄은 몰랐던. 근데 5시간 방송을 저희와 함께 해보셨는데 오늘 소감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처음엔 되게 걱정됐죠. 야, 이거 여기서 그냥 앉아서 5시간 어떻게 하나?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같이 할 파트너도 보니까 두 분 다 남자여서 뭐 분위기가 좀 뭔가 좀 우등충할 것 같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우리 윤상범 우리 아나운서도 되게 역사에 대한 지식이 또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김성홍 우리 패널께서는 현장의 어떤 경험, 실제 제주의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경쾌하게 해주셔서 뭔가 그래도 이게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분위기가 좀 더 밝아지는 뭐 이런 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방송을 계기로 이 제주에 대한 애정을 더욱 이제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교수님 없었으면 방송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재미가 없었죠. 교수님이 정말 그런 깨알 같은 그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들 또 이 교수님 말씀이 또 되게 재밌어서 그럼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유베티오 오늘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제주 MBC 창사 56주년 축하와 응원 보내주셨고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병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들어도 지겹지 않은 그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우리 또 윤상범 아나운서 목소리에 같이 사는 부인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오연의 자랑 김성호님도 우리를 마지막으로 나중에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범이었고요. 저는 김성홍이었습니다. 자, 교수님도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